네, 이번에는 GS건설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신용평가 3사가 이 GS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다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이런 컨센서스가 일단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리면 그다음에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이런 스케줄로 나오던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말 국내 신용평가 3사가 GS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는데요. 네. 신용등급 전망은 크게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등급 전망이 긍정적이면 추후 평가에서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부정적 전망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GS건설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고요. 한국기업평가는 안정적에서 부정적 검토로 전망을 변경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케이스인데 자 이렇게 3사가 공통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좀 뭐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인천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여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4월 29일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서구의 검단 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이던 지하주차장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10개월 정진가 받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서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책임의 주체인 GS건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은 공통적으로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GS건설의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회사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질 경우 추가 수주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보니 사업 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평가를 네, 했습니다. 그렇죠. 10개월 동안 지금 추가 수주를 아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정지가 내려졌으니까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담도 생길 것이고 또 문제는 이 검단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으로 인해서 주차장만 재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재시공을 하는 겁니까? 아파트의 전체를 네. 다시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도 재무적인 부담이 많아지겠네요. 네, 재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GS건설은 아파트 단지를 전면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했는데요. 이런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을 GS건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2분기 사고의 현장 철거와 재시공, 보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은 약 5,524억 원입니다.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으로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네. 여기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인건비 부담도 커지면서 재무부 구조 개선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재무적인 부담이 많아지고 또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좀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이렇다 보니까 실적은 뭐 보나마나 안 좋겠네요. 네, 앞서 검단 아파트 재시공으로 인해서 약 5,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로 인해 GS건설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5조 4,238억 원에서 7조 77억 원으로 29%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영업 손실을 2,549억 원이나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3,176억 원이었는데요. 이때와 비교했을 때 180%나 감소했습니다. 네. GS건설은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이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합니다. GS건설 측은 재시공 손실 반영으로 영업 손실이 나긴 했지만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해 이번 손실과 같은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시장의 신뢰를 다시 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실 부분은 전부 다 상반기에 상계 처리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평가사들은 이 GS건설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하던가요? 네, 신용평가 3사는 공통적으로 이번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의 여파와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 신용등급이라는 게 낮추는 거는 쉽지만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실적이 잘 회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주요 분양 현장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 영업 실적이 회복되는지도 신평 3사는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적 회복을 통해 GS건설의 재무 안정성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다시 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GS건설이 현재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GS건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GS건설의 신용등급 하향과 관련된 사항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